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남도의 해넘이 해돋이명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2년 연속 찾아가기가 힘들었던 탓에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계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상청이 선정한 한반도 최남단 제1의 해넘이 명소는 진도군 지산면의 세방낙조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뽑힐 정도로 다도의 품으로 지는 해와 검붉은 노을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는 국악공연과 소원문 풍선 날리기 등 다채로운 해넘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까운 해넘이 명소는 영광 칠산바다와 백수 해안도로입니다. 서해 바다를 향해 우뚝 솟아있는 칠산타워는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감상하기에 제격입니다. 해남 땅끝 마을은 해넘이와 해맞이를 함께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불꽃놀이와 소원을 적는 소원띠 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기해년 새해 맞이에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무안 도리포 해수욕장은 갯벌과 함께 어우러진 서해에서 솟구쳐 오르는 새해 첫 태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등산 장불제와 입석대, 그리고 금당산과 어등산 정상에서도 2019년 희망찬 새해 일출을 보며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전남 내륙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전남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려 서해안 지역에 3에서 10cm, 전남 북부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모레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광주시 광산구 무진로 어등대교에서 46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2.5톤 트럭이 고장으로 도로에 서 있던 1톤 탑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서 내려 화물칸에 있는 짐을 옮기던 59살 박모 씨가 난간과 차 사이에 껴 숨졌습니다. 경찰은 갓길에 서 있던 탑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거주하는 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반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해안가 갯벌에서 29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유가족과 인근 주민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4개국어로 된 생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전남 외국인 주민 생활 가이드북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국어 81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함께 외국인 체류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과 고용허가제, 고충상담 연락처 등을 수록해 실생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남 지역의 등록 외국인 수는 32,779명, 주민등록 인구 대비 1.74%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가장 많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올해 농지연금 가입자가 2,652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44.4% 증가했습니다.